결혼을 한게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감독님이랑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대화를 나눈 기억보다 허겁지겁 여장면은 찍었다 허겁지겁 찍었다 새벽까지 되게 졸리고 엄청 춥고 엄청 배고프고 그런 순간들 아, 좀 되게 아쉬워요.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. 오랜만에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번에 만든 영화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비하인드 시청자 여러분, 배우 박한솔입니다. 와. 관객분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입니다. 지금의 저로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디테일한 감정 표현? 그때 제가 첫 작품이다 보니까 막 신을 몰아서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에 비해서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3년 전 뜨겁게 작업했던 영화 조부문이 클리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기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어려운 시국인 만큼 조부문이라는 좋은 영화로 여러분 모두 힐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힘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화이팅!